감사합니다. 여기도 넣어줄게. 우와. 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4시간 지금 굶은 상태고 1시간 잠을 자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또 좀 비도 내리고 좀 쌀쌀해요. 그래서 따뜻한 조개찜을 먹으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좀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고고고. 짠! 오늘 제가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와, 들어왔어요. 여기 뭔가 분위기 되게 봄이네? 오니까 이 해물 향기가 가득하거든요. 일단 메뉴를 좀 볼게요. 저는 마음을 먹고 왔어요. 가리비찜. 가리비찜 먹을 거고요. 이따가 소고기 샤브도 시킬 거고 칼국수 사리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가리비 치즈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가리비 파티 할 거예요. 초장, 간장, 와사비. 오, 생와사비다 이거. 요 김치 요거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맛이 가리비찜 중짜 나왔고요. 네. 시간 다 되면 열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시간 타이머가 있네. 다음 16분 기다릴 수 있어? 못 기다리겠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엄청 푸짐하다. 와, 일단은 치즈 가리비. 치즈. 가리비 진짜 싫어요. 이번에 초장. 와, 에이, 치즈. 안에 보면 여러분 조개가 계속 나와요. 가리비가. 우와. 이거 진짜 큰데? 우. 와. 와, 가리비 오픈. 얘도 오픈. 가리비를 모아놓고. 와, 가리비 진짜 커요. 응. 가리비를. 아, 여기 이거 같이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와, 여러분 지금 가리비를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도 안에 계속 나와요, 이렇게. 꼬치. 가리비 꼬치. 와. 와, 국물 진짜 끝내줘요. 아까 여기 안에 있던 거, 계란. 이게 약간 육수가 계란 안에 좀 배였나봐요. 짭조름한데요? 아까 김치, 아까 요거 무김치를 여기에 싹 올려갖고. 가리비. 이거는 치즈가 살짝 굳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 조개 구이를 먹을까, 찜을 먹을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찜을 먹기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살짝 익혀놨던 어묵. 와, 전 약간 이렇게 좀 뿌른 어묵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가리비. 오, 되게 칼칼하다. 뭔가 고추 매운맛도 좀 있는데요, 육수에서. 여기에 칼국수 사리 좀 넣어서 먹을게요. 아직도 있어, 가리비는. 와, 이게 양이 진짜 꽤 상당한데요? 중짜리가 3인인데 한 4분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양이 이게 꽤 푸짐하네. 자, 육수가 끓으니까요, 야채를 먼저 다 넣어요. 고기도 넣어줄게요. 익었다. 와. 해산물과 고기까지 완벽하군요. 이렇게 칼국수. 우와. 완벽한 코스네, 샤브샤브 코스네.
이거 먹고 이제 죽 먹으면 완벽하긴 한데 조개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배가 부릅니다. 익은 것 같아요. 와. 고기 올리고 아래에 숨겨놨던 가리비. 와, 여기 딱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딱 하면서 이렇게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김치를 칼국수는 필수네. 와, 칼국수는 진짜 필수입니다. 와. 가리비랑 고기랑 와. 왜 어제 술 안 마셨는데 이렇게 속이 풀리죠? 여러분, 칼국수가 너무 뜨거워서 조금 천천히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